힘들면은 그냥 락. 네. 돌덩이. 그냥 딱 생각납니다. 박완규 씨 모셨어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박완규입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아니, 그 3단 같은 머리채를 어떻게 이렇게 확 바꾸셨어요? 아니, 겨울에는 괜찮은데요. 네. 여름을 넘길 생각을 하니까. 네. 이번 그렇죠. 여름 굉장히 더웠잖아요. 네. 그래서 더운 것도 더운 거고 습기가 많아서. 예, 네, 그 꼭 수건 대고 자는 기분이에요. 젖은 수건. 그래서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아서. 네. 이번에 그냥 좀 시원하게 잘랐습니다. 네. 근데 사실 이 락하는 쪽에서는 이 귀 보이면 배반이라 그러지 않나요? 아니,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.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. 네. 그러면 뭐 주다스 프리스트의 그 라펠 포드 같은 경우는 완전한 배신자고 스킨헤드도 아니고요. 뭐 머리 길이하고 뭐 락이라는 음악하고 비리하진 않죠. 괜히 어떤 그 너무 외모 같은데. 네. 우리가 너무 이렇게 치우쳐가지고. 근데 여전히 또 두 개, 세 개 부르시는 건 여전하시군요. 아니 저기 저는 왕규 씨가 푸는 게 아니라 나도. 아, 저는 오늘 채우려고 했어요. 채우려고 했는데 알아서 풀어주시더라고요. 저는 안 풀도록 하겠습니다. 전에 그 저희 남자정글 라이브 음악이 나오셨을 때 다음 앨범은 이제 솔로가 아니라 팀으로 갑니다. 예.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. 이번에 앨범은 요즘 음반 하시는 분들 다 아시는 거지만. 네. 음반 시장이 너무 어려우니까. 네네. 디지털 싱글로. 네. 했고요. 네. 요즘부터는 CD보다는 이제 디지털. 예. 싱글로 해서. 그리고 밴드로 이제 같이 만들기에 여력이 좀 안 됐어요. 네. 그런데 조금 잔머리를 굴렸죠. 네. 그래서 어떻게 굴렸나요? 아, 근데 잘 굴리셨더라고요. 네. 네. 제가 1996년도에 네. 군대를 제대하고 부활 아시죠? 네, 알죠. 네. 네. 부활 팀에 다섯 번째 생으로 들어갔었는데. 네. 1997년도 그 다음에 론니 나이트라는 곡 불렀는데 10년 만에. 네. 이번에 부활과 같이 작업을 했어요. 이야, 그러셨구나. 네. 그 활동은 부활로 하시는 건가요? 아니면 아니죠. 제 솔로 앨범이고요. 아, 솔로 앨범인데. 네. 부활 팀이 도와줬고. 예, 부활의 김태원 그 선배님 형님께서. 네. 곡 작사 작곡 다 하시고. 네. 프로듀싱까지 다 하시고요. 기대가 정말 크네요. 네, 그 녹음. 또 부활 멤버들이 다 와서 했어요. 아, 그랬군요. 사실 그 김태현 씨 같은 경우가. 예. 그 일종의 마이다스의 손이잖아요. 손 대면 이렇게 잘 되는. 아, 그런가요? 아, 그럼요. 잘 된 것도 있죠. 저하고 했을 땐 잘 안 된 거예요. 롤링하이도 잘 됐고. 최근에 그 이수철 씨. 예. 근데 저 예고했는 소리도 잘 됐고요. 다른 거보다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. 혼자 하다 보니까. 네. 그 당시에 작년에 출연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밴드로 하면은 생명력이 긴 음악들이. 그렇죠. 생겨나니까. 또 제가 정말 여력이 되면. 네. 제가 멤버들 다 그냥. 네. 이게 먹여 살리면서 하고 싶은데. 네. 저도 먹고 살기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좀 힘들죠. 예. 그래서 이번엔 부활 제 고향 같은 팀이고. 네. 항상 제 안식처 같은 그런 선배 김태현 형님이라서 형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. 네. 제가 도저히 이제 음악이 못 벗어날 것 같아요. 제. 네. 안에 갇혀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. 그래서 형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. 네. 그랬더니. 네. 그냥 오케이. 한마디에 그냥. 네. 그래. 아, 같이 가자. 그러면 지금 싱글 앨범에는 곡이 몇 곡? 두 곡밖에 안 넣었어요. 아, 두 곡. 네. 사랑해서 사랑해서 사랑해 또 사랑해. 예, 왜냐면요 이번 싱글 앨범에 있는 곡들은 두 곡 다 조용한 곡이에요. 네. 아까 이제 첫 번째 곡 들어보셨으니까. 네, 아시겠는데. 네. 천년의 사랑이나. 네. 아니면 제 2, 3집에 들어있었던 좀 강한 좀 파워 발라드하고는 좀 틀리게. 네. 이번에 좀 조용하게 했어요. 네. 이유는 태원 형하고 저하고만 아는 얘기인데. 네. 제가 조금만 공개를 할게요. 그냥. 네. 형, 나 자꾸 힘이 떨어져?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남의 사랑 얘기만 부르니까. 아. 형 나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. 네. 형 저도 제 사랑과 관련된 노래 하나 부르면 안 될까요? 그랬더니. 네. 그래서 솔직히 자기 사랑 노래 부르는데 가가지고 천년의 사랑 부르면서 벽 두들기는 사람 없잖아요. 아프면. 네. 조용하게 노래 부르고. 네. 소리가 새어나올까봐 좀 아픈 소리도 내보고. 네. 이번에 노래할 때 좀 힘들었어요. 네. 평소에는 계속 이제 소리만 지르다가 이번에 태원 형이 굉장히 자제를 시키고 절제를 시키셔서. 네. 그분이 또 그게 특기죠. 네. 네. 그래서 좀 힘들었고 힘든 만큼 아마 그 10년 전에 부활 때 제가 97년도가 25살이었으니까요. 네. 그때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에 아주 좀 풋풋한 마음으로 좀 녹음했습니다. 아, 정말 벌써 얼굴에서부터. 네. 마음이 참 편해지신 게 느껴져요. 네. 소화도 잘 되더라고요. 살도 찌고. 아니 근데 지금 아주 보기 좋아요. 사실은. 예. 그 락하고 이런 좀 파워풀한 노래 부르신 분이 너무 이제 마르면 그 야위면. 예. 좀 뭐
좀 안 좋아 보여 오히려. 어떤 게요? 오히려 좀 안 좋아 보여요. 너무 마르면. 아이고 참. 여기까지 하고. 네, 여기까지만 이 이건 좀 그래요. 네. 자 어쨌든 이번에 그 싱글 앨범으로 김태우 씨 얘기 자꾸 나와. 박연규 씨가 또 새롭게 사랑해서 예 좋은 노래 나온 것 같고요. 저희가 또 이제 두 번째 노래를 들으면서 아 그 전에 예 공연 있으시죠? 아 그렇구나. 아, 네. 예. 지금 이게? 빨리 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네. 조금 시간이 늦어서 12월 2일에 아 12월 2일 날 네. 아까 매니저가 12월 3일이라 그런 것 같은데 2일이었어요 2일. 거 봐요 2일이라 그러잖아요 12월 2일 날 2월 2일 날 예 장소를 얘기해도 네, 예, 괜찮습니다 동대문의 패션 아토리라는 곳에서 네. 첫 콘서트를 갖고 네. 아마 이제 부활과 함께 서는 콘서트도 지금 네, 계속 네. 추진 중이에요 그래서 네. 이제 이번에는 제가 제 밴드를 구성해서 뭐 박한규와 불나방 뭐 이런 건 못했는데 어쨌든 이 부활과 함께 이제 여러분들과 무대에 서면서 함께 네.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을 많이 준비할 생각입니다. 아. 뭐 아무래도 박한규 씨라면 공연장에서 그렇죠. 정말 네. 무대 위에서 가장 또 빛이 나는 그런 가수 중에 한 분이시니까 네, 네. 뭐 다른 계획 없으시죠? 공연 열심히 하시고 이제 방송도 많이 하시고 아 이번엔 방송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예, 아 그래요? 저 원래 하시고. 방송 기피자였다고 막 이렇게 찍혀있는데 네. 아니 왜냐면은 아들이 커가는데 아들이 저한테 아빠는 왜 텔레비전 안 나와요? 네, 네. 그 쟈니 데뷔 네. 그래서 캐러비안의 해적에 출연했대잖아요 아 그렇습니까? 그 딸이 아빠도 좀 재밌는 영화에 좀 나와보라고 아, 이유가 예. 그거래요 예, 그래서 예. 원래 그 블록버스터 출연을 안 하는데 아. 그래서 출연했다는데 이제 박한규 씨도 앞으로 저도 사람 될 수도 드라마에서도 뵐 수 있을까요 혹시? 드라마요? 네. 왜 이러세요? 아, 그런 얘기가 아직 없으시군요 저한테 안 좋은 감정이 있으신가요? 아, 예, 예. 아, 정말 너무 오랜만에 좋은 음악 네. 들을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요 또 노래 한 곡 더 아, 제가 부활과 같이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. 그래서 이제 무대에서 부활 노래도 많이 불러야 돼서요 네. 제가 부활 들어갈 때 오디션 곡으로 불렀던 곡 아, 무슨 노래죠? 사랑할수록 아, 사랑할수록 그거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네. 그 당시에 다리를 달달달 떨면서 불렀는데 네. 지금 좀 편해졌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사랑할수록 하고 이제 또 천년의 사랑까지 아, 천년의 사랑 수 없죠, 사실. 네. 네, 두 곡 청해 예. 들으면서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.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네.